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수사의 변수로 꼽히는데요.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이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조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강제 수사 대상에 올렸던 민주당 허종식, 임종성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들의 요청에 따라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송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독려해달라는 명목으로 각각 3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신병 확보 필요성 등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2021년 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가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제공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후 다른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과정 등은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의원 등의 재판에서 돈봉투 살포 의심을 받는 모임 참석 명단이라며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지만 구체적 수수 경로나 대상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검찰이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에 대한 총선 전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